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여러분, 이 명대사 다들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53일 동안 전 세계에서 오늘의 탑 1위에 올랐고 공식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시청가 구수를 기록했다는 타이틀을 따냈죠.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하나로 1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오징어 게임을 선택한 넷플릭스가 참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글로벌 1위 기업 넷플릭스가 어쩌다가 우리나라 작가가 쓰고 또 우리나라 배우로 가득한 콘텐츠에 투자하게 됐을까요? 이번 I don't know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뒷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영하는 콘텐츠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 탄생한 넷플릭스는 우편을 통해서 DVD와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콘텐츠 유통 사업자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넷플릭스의 꿈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콘텐츠 없이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전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하죠. 돌이켜보면 넷플릭스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 대여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편을 통해서 비디오를 빌려줄까 하다가 DVD가 등장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DVD를 대여해주기 시작했고 또 인터넷이 빨라지는 속도에 맞춰서 OTT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OTT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콘텐츠 자체를 직접 만들어버리게 되죠. 넷플릭스는 포화 상태에 이른 북미 시장을 대신해서 독점 사업자가 없는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가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판단이 있었죠.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야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밍 업체가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제일 경쟁력 있게 만드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요. 넷플릭스는 그러자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국 방송사들이 채택하지 않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직접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전략으로 탄생한 게 좀비물인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넷플릭스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2008년에 구상하고 2009년에 극본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투자자나 배우들에게 다 거절당했다고 털어놓았죠. 10년이 훌쩍 넘어서 작품을 내놓은 지금도 잔혹한 소재라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꺼렸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형식과 수위, 길이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양쪽의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글로벌 흥행작을 탄생시킨 겁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금도 각 국가에서는 그 국가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재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넷플릭스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넷플릭스의 지난해 신규 가입자가 대폭 줄었죠. 또 가입자 확보가 정체되면서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올해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혁신으로 맞서던 넷플릭스에서 이번에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대책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뭔가 기발한 대책이 아니라 수익성이 악화되자 기존 이용자들에게서 받는 구독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오징어 게임이 지난해 9월 처음 공개되고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을 때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구독료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넷플릭스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독료를 올리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텐츠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새해 구독료 정책까지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면서 n분의 1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랬었는데
있는데 이제는 함께 살지 않게 되면 별도의 요금을 따로따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쟁 업체들의 거센 도전에서 넷플릭스의 이런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 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I don't know 이지호였습니다.